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관이쭈입니다. 저는 가소영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뵀는데요. 네, 네 번째죠 벌써. 네, 네 번째 지금 연속으로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숫자,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인이 싫어하는 숫자. 네. 뭐가 있죠? 스. 왜 싫어하나요? 因为就是我们有一个词是死. 왜냐면 중국의 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스, 죽을 사자. 그거 발음이랑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然后就是四这个数字就觉得很不吉利. 좀 약간 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느낌이에요. 不吉利. 네, 不吉利. 그래서 우리나라도 엘리베이터 탈 때 4층. 이거는 뭐 이제 F로 해도 되잖아요. 4. 你看过吗? 我见过. 坐电梯的时候,对吧? 우리 F로 해놓잖아요. 중국은 뭐 14층이면 14楼 怎么写? 14楼一般就是说, 因为 13也不好. 13도 안 좋아요. 所以 13楼就用12A. 13층은 그래서 12A. 그러니까 12층 다음에 12A. 그리고 14층은 14层就是12B. 14층은 12B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대요. 그럼 15층은 就是15然后 15층은 그냥 15층. 이렇게 쓴대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말했죠. 13층도 안 좋다고. 13 네, 13층은 왜 안 좋나요? 13 숫자. 中国有一个词是失散. 중국 발음에 실산 이게 있어요. 흩어진다. 네, 이산 뭐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就是跟家里人然后就找个就像找不到家里人一样失散所以失散就是不好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을 뭐 찾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흩어진다. 그래서 실산.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고 이거 숫자가 정말 싫어한대요. 나 중국 最不喜欢这个 13这个字. 对,13和4是真的不喜欢. 아, 중국也是, 중국도 13하고 4는 정말 싫어한대요. 우리나라가 4를 싫어하는 것처럼. 네. 2. 무슨 뜻인가요? 就是形容一个人做件事情好傻. 뭐 행동 뭐 하는 행동이 뭐 이제 바보 같다. 然后也会形容他很可爱.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약간 욕이 아니라 욕보다는 좀 약간 귀엽게도 변해서 그 사람 R,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귀엽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상당히像笨蛋这样的比较可爱一点的. 傻瓜. 傻瓜, 傻瓜, 뭐 이런 식으로 바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이번에는 좋아하는 숫자. 우리가, 중국이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좋아하는 숫자 6. 6. 6. 네, 6. 6은 왜 좋나요? 因为就表示很顺利嘛,就很顺。 리우가 발음이 또 이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리우리, 对吧? 리우리의 리우. 이 발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약간 순조롭게 하다, 순조롭게 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좋은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但是现在还有一个词就是六六六六六六就表示这个很牛. 666 이거인데 중국에서는 니우. 니우가 뭐냐면 중국의 그 소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 很棒, 최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你很牛,你很牛,666,不是你666,就这件事情,就666,看到什么东西就是很厉害,很棒,就说666,对,666,你看,막,되게 대단한 물건이나 대단한 장면을 봤을 때,그러니까,哦,진짜 대단하다,666,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네. 그래서 666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숫자가 8. 8.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8, 对吧? 네. 이게 왜 좋아하나요? 因为八,然后就是发,发,发财,就是那个音是因为很一样,然后就觉得八就很,就像发财,想发财的. 왜냐면 중국의 发财랑 이게 八, 파자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888 예를 들어서 차 번호가 888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돈 많은 집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살때 번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010에 8888에 8888. 这个号码 会多少钱? 我觉得会很贵。 이거는 정말 정말 비쌀 거예요. 会是好几十万? 应该会吧，因为你们数字就那几个，然后全都是八八八。 아마 이거 숫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수 있대요. 8이 많이 들어가는 숫자면. 핸드폰 번호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네, 그런 나라입니다. 대륙. 네. 그래서, 빠바바 중국에서 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이 많이 들어간 숫자 있잖아요. 그런 숫자가 많이 들어가면 진짜 돈 많은 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냥, 조금 그래도 좋아한다고 할수 있는 숫자는 9. 지오. 九 무슨 뜻인가요? 就是长长久久，跟 장장지오지오. 长长久久跟那个词。 그러니까 오래 간다. 뭐 오래란 뜻으로 뭐든지 뭐 오래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오래 가다. 그리고 뭐 오래 산다. 다 좋은 뜻이잖아요. 네,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오. 이것도 좋은 뜻으로는 쓰이는데 방금 전에 8 혹은 6만큼 좋은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인은 6하고 8을 제일 좋아하고 4하고 13을 제일 싫어합니다. 또 이봐. 对。 아, 그리고 하나 더. 369, 3695.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다면서요? 我觉得像更上一层楼，因为三是最小，三六九，然后越来越高。 그러니까 369잖아요. 이게 369 이게 아니라 369. 이게 369 이렇게 되잖아요. 369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越来越好. 越来越好.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죠? 나 저거 용자이나리. 这个一般就用在我们中国的车牌。 아, 중국의 차에도 이렇게 쓰고요. 핸드폰 번호에도 이런 번호를 쓴대요. 네, 그럼 이것도 꽤 비싸겠네요. 这个作为手机号的话还好，但是作为车牌的话就会有点贵。 아, 핸드폰 번호로 하면 뭐 괜찮은 편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인데 차 번호로 하면 정말 비싸대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